등록사항을 보겠습니다. 등록사. 자, 이 등록사항을 보게 되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등록사항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오래 나와요. 오래 나오니까 잘 보래. 그러면 자 보세요. 등록사항 하게 되면 일단 대상이 중요한데 일단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어디로 토지장으로 전환하는 게 뭐라고 이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앞에 뭐가 나오면 이 산지관리법 나오죠? 이 산지관리법 나오면 이 산지관리법이란 그 법 단어를 한번 잘 보자. 그 말 그대로 산지관리법은 어디에다가 이 산 깎아서 뭐 하는 거 이거? 산 깎아서 집 짓는 거예요. 뭘 깎아서? 산 깎아서 집 지니까 산이라는 임야가 뭐예요? 집이 되면 뭐예요? 대로 바뀌겠죠?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목을 뭐하면서 지목을 변경하면서 등록전환이 하는 게 하나가 있다. 뭘 뭐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면서 등록전환이 된다는 점. 자 이런 식으로 지목이 뭐하면서 지목을 변경하면서 등록전환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등록전환입니다. 근데 자 못된 또 출제자가 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를 뭐예요? 자 없애버리고 뭐부터 먼저 출발해요? 이거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사용승 등에 의해서 맨 뒤에 뭐로 끝나요? 지목을 뭘 토지라? 지목을 뭐예요? 변경 뭐예요? 변경하여야 할 토지라고 만약에 나왔다면 이것은 뭐예요? 지목을 변경할 토지니까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산지관리법은 산에다 집 짓는 거니까 뭐라고? 지목 변경이 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더라도 맨 뒤에 뭐로 나와야 돼요?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목 변경은 같은 대장상에 토지 대장 안에서 지목만 바뀌는 거예요. 토지 대장에 전해서 뭐예요? 집 줘갖고 대로 바뀌듯이 그 같은 대장에 지목을 바뀌는 거고 등록전은 항상 뭐예요? 대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어느 대장에서? 임야 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대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쉬운 게 뭐냐면 그 맨 앞에가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뒤에는 뭐로 끝나야 돼요? 공사가 뭐예요? 준공된 토지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게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럼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다. 그 앞에가 택지개발이니까 뭐예요? 공사가 준공됐으면 직접 집시킨다는 얘기죠? 그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여기 앞에 뭐라고? 자, 학교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학교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에 따라 읽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앞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공장 부지니까 지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공장 용지가 되는 거 그런 얘기죠? 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공사가 준공됐다고 끝나면 이건 공장 지목 변경이고 뭐라고 끝나면 지목을 변경했다는 단어로 끝나면 이게 뭐라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이다. 왜? 산지관리법이니까 산에다 뭘 짓는 거니까 집 짓는 거니까 지목이 뭐할 거예요? 바뀌겠죠?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이거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오래 나오니까. 그러면 지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없이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라는 단어가 나와. 대부분의 토지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글자 중에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 단어가 보이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듯이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부분의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등록전환이에요. 그 의미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자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이루어지고 등록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토지를 보니까 지목이 됩니다. 자 근데 뭐예요? 지목은 되었지만 지번 수차 앞에 산자가 있어갖고 임야도에 등록이 됐었던 거야. 근데 대부분 토지가 등록이 전환됐는데 나머지 토지가 지목이 된데 이걸 임야도에 준치한다는 게 불합리하죠? 그러면 이 대라는 지목을 뭐예요? 그대로 가지고 토지 재정을 옮겨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몇 페이지에 거기 그 300 뭐예요? 304페이지 그 2번 지목전환 대상토지 있죠? 그래서 쌍가루 1번 지목변경을 수반하면서 수반이란 말은 뭐예요? 지목변경하면서 등록전환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산지관리법 동그라미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란 단어가 보이면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뭐 짓는 거야 이거? 집 짓는 거야. 그 산지관리법 보이면 그냥 이 책을 다 통틀어도 산지관리법이란 단어는 어디만 나와 여기 등록전환에만 나온다니까 아 빨리 깨우시라니까 이 물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다 버리겠다.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림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등록조는 아니다.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그래서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안 나오면 관계법령 등 현지의 변경, 건물의 사용 등에 의해서 맨 뒤에 뭐로 끝난다는 얘기니까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지목 변경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말한다, 수반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산가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하는 경우 있죠? 그럼 1번에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죠? 그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는데 등록전환 되고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임야대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뭐예요?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아, 토지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지목이 된대. 이걸 임야도에 왜 계속 모르 놔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나오죠? 임야도에 등록된. 그러니까 임야도에 등록된 거니까 과거에, 과거에 어디에 임야도에 뭐예요? 등록이 돼 있었는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지만 이 지목 변경이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공법 보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절대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님 같은 것은 지목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안님이야.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뭐예요? 실제 지목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야지만 여기다 뭐예요? 개관해서 뭐라고 해요? 전답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지만 자 뭐라고 자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이 가능한데 우리가 뭘 이 도시를 개발해서 도시를 만들 때 환경적 요소를 주변에 뭐라고 그린벨트 임야를 두죠?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대로 모인 채로 이거 임야인 채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 대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임야도에 등록된 나오면 이건 뭐예요? 지목 변경 안 하고 가는 거다. 왜? 등록전환 문제가 나와서 지목 변경하는 것은 뭐뿐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라고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등록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가 뭐라고 도시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죠? 그럼 국가가 거기 뭐예요? 오물 처리장을 만든다든가 비행장을 만든다든가 국가정책에서 뭐예요?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자 국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뭐가 가능하다는 게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등록전환이 대상에 해서 시험 문제에 오지선 다행이냐면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가 뭐냐면 네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가 맨 위에 하나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죠? 그게 산지관리법이야. 산지관리법에는 단어가 안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고. 그 세 가지는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 그러니까 앞 단어 있죠? 앞 단어.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단어는 어디만 나온다고? 등록전환. 여기서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이런 단어가 여기만 나오지. 딴 데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부분의 토지가 거기 등록전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에서 등록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외울 거 없으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르면 그렇게 단어가 나오면 무엇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뭐가 하나다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게 자 꼭 그렇게 보시고 자 이것도 신청 며칠 60일 신청 60일단 60일 그 대상만 좀 잘 보자 대상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306페이지 뭐예요? 분할 나오죠? 분할 나오는데. 일단 분할은 땅을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분할하고 합병은 뭐예요? 분할과 합병은 일단 자,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강제적으로 60일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임의적이에요. 근데 분할은 언제? 자, 몇 가지는 우리가 분할 대상 토지가 거기 그 2번에 분할 청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 쌍갈 1번 하나만 뭐예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1번만 별표 드시고 하는 거 하나만 외우자는 게 안 되는 것까지 외울 거 없다 했죠. 그 참고로 안 되는 거 2번 이전 매매에 필요한 경우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뭐예요? 전체를 파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일부만 팔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부만 팔 수 있는데 이 일부 뭐예요? 땅을 분할하려면 뭐예요? 분할 측량해야 되지. 자, 다른 사람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어야지. 꼭 날짜가 60일간 하는 거 없어요. 그 말도 안 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답을 이웃하고 있는데 땅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것도 답이고 여기도 답인데. 이 지금 뭐예요? 이 답의 지상 경계 뚝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옹달샘이 있어. 갑은 조상님한테 듣기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땅은 감으로도 뭐예요? 농사를 왜 잘 짓냐면 옹달샘에서 물이 뭐예요? 펑펑 나온다. 근데 갑이 보니까 이 옹달샘이 을 쪽으로 가 있어.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천재지변 풍수에 의해서 자 뭐가 이게 뭐예요? 이 물에 의해서 이게 뚝이 이렇게 휩쓸려 갖고 이 옹달샘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조상님이 뭐예요? 들었는데 아니니까 이게 지상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거죠. 이걸 뭐예요? 분할하려면 과연 60일까지 할 수 있겠냐? 얘가 동의 안 해주면 뭐예요? 소송해야 되겠죠? 여러분 민사 소송이 60일에 끝나요.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60일까지 문제 하냐는 얘기예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왜 1번을 별표를 하냐면 딱 하나. 뭐라고? 1필지 일부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1필지 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에 의해서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가 다르게 됐다. 얘기해 지금. 그러면 갑이란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갑이란 토지가 이 토지가 전이야.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이 전이란 땅 일부에다가 그 일필지 전체 중에 뭐라고 일부에다가 뭘 줬다는 게 이거 집을 줬어요. 그 집을 지면 요만큼은 뭐예요? 요만큼은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용도가 바뀌었다 아니 용도가. 용도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갑이란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뭐로 세금 내는데 이거 전으로 내고 쉽겠지. 그럼 국가가 그 꼴을 못 보니까 토지를 모여서 분할을 해서 필지를 두 개를 만들고 요만큼은 세금을 모로 내라는 얘기니까 대를 내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일필지 뭐라고 일부가 뭘 달리하면 용도가 바뀌면 자 당연히 뭐예요 토지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60일 이내 분할하여야 한다 그 얘기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3번 분할신청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분할 사유가 있어서 분할을 신청하고자 할 때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 뭐예요? 하여야 한다 수 있죠? 근데 토지의 분할은 원칙으로 소유자가 의무에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별표해 주시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입필지류가 뭐예요?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길 때는 60일 이내에 자 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뭐예요? 신청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모두 같이 내야 돼요. 용도가 바뀌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도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함께 내라 이제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예요? 공시법에서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걸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니까 의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하는 거니까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 그게 합병의 요건 나오죠? 합병의 요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요건을 한번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합병의 요건은 뭐예요? 자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개념이 있죠 지금. 그럼 우리가 땅 두 개를 뭐하면 합병하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땅 두 개를 합병하면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일필지에 뭐에 대해서 예,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일필지 성립 요건 공부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땅이 있고 이 B라고 하는 땅이 있다. A땅 B땅 있다. 자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하고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갑하고 그리도 앉죠. 그러면 일필지 성립요건 지번 부여지기가 지번 지목 축소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축소지연 등기하라. 자 그래서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처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됐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소유자 같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 같아야 되니까 일단 A땅, B땅하고 뭐예요? 소유자 같죠, 지금? 어? 이 소유자 같은 게 합병할 수 있겠죠? 두 개로 뭐예요? 합병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자, 언제는 안 되냐 하게 되면, 이 A땅은 소유권자가 갑이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B땅은 갑이 4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뭐예요? 4분의 3을 갖고 있어요. 뭐가 틀려요, 이거? 지분이 다르잖아요. 공유 지분이 다르면 뭐예요? 자, 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복잡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자는 같으나, 뭐가 다르면,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 못 한다는 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그 책을 보면 몇 번에 거기 자, 그 8번 있죠? 자, 8번 주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으나 소유자가 같을 것은 있죠? 근데 소유자가 다른 것은 예외가 있어요. 세금을 빨리 거둬야 되니까 자,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뭐예요?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절대 공유 지분이 다른 건 뭐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주소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땅을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땅을 뭐예요? 서울에 살 때 자 이 A라는 땅 충청도 땅을 샀어요. 자 이 A라는 사람이 어디에 세종시에 살 때
이 충청도 땅을 샀어요. 응? 자, 충청남도 서촌군의 땅을 샀어요. 그럼 서로 뭐가 틀려요, 이거? 주소지가 틀리죠? 소유권자는 같은데. 그럼 이걸 만약에 합하면, 여러분 생각 합하면, 이 충청남도 서촌군이라는 소관청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이 서울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둘 다는 없어. 이거, 아, 무슨 세종시 사람이라. 봐. 어디서 보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주소지에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해갖고 이 주소지 일치시켜야 돼요. 근데 그 예외는 뭐냐면, 자, 소관청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동일인이면, 자, 자기네들이 뭐예요. 조사를 해서 마지막 주소지에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고지서 보내주기. 예외는 있는데 절대 공유지분이 다른 건 뭐 하지 못해, 이거. 절대 공유지분이 다른 건 합병이 뭐예요. 한다, 못한다.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못합니다. 나 그래서 나 또 웃기면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오세요. 교수님, 네. 지금 아까 설명한 것 중에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땅하고 이 세종시에 있는 땅을 합병이 된다는 얘기죠? 나 가슴이 막 너무 메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 땅하고 세종시 땅이 공중에 올라와서나. 그래서 나하고 충격을 받았고, 아, 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렇게 저 아니한 자세로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네, 굳은표, 하여튼, 네, 강의 철학을 바꾸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땅이 붙어 있어야지 합병을 하지. 어떻게 서울 땅하고 어떻게 뭐 세종시 땅이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서 같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공유 지분이 다르면 뭐 하지 못한다? 합병하지 못한다. 그거라도 꼭 외우라는 게 중요하니까.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에 이제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할 토지 나오죠? 중요하다니까. 꼭 별표해 주시고. 의무적으로 합병할 토지인데, 자, 거기 이제 거기도 중복돼 있죠? 뭐하고 중복돼 있어요? 그 4번 합병이 저거 중복됐는데, 거기 뭐라 했어요? 자, 쌍가리 1번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하자 할 때, 합병 사유에 기재된 신청서에 국토교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제출해야 된다. 합병도 원칙으로 소유자의 신청이어야 하는데, 자, 소유자의 임의적 합병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자, 거기 쌍가리번 별표입니다. 다만 거기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자, 이 합병도 뭐예요? 합병도 임의사항인데 언제? 자, 그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하고 공동주택부지와 지목이 뭐라고? 장학도. 장학도 뭐예요? 철천제. 장학도 철천제 뭐예요? 구유수. 공채 있죠? 구유공채. 이런 제목일 때 며칠의 의무가 60일에 강제적 의무가 생긴다. 아니, 60일에 강제적 의무가. 60일 생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보세요. 여기. 공동주택부지 이해를 됐죠? 아, 아파트 지려면 뭐라고? 한 필지 위에서 한 필지. 근데 여기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보게 되면 이게 무슨냐면, 자, 우리가 이게 공장용지에 장이 공장용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보게 되면 어디에 인천 쪽에는 뭐예요?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 땅에다가 국가가 한 필지에 뭐예요? 이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에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는 거 있죠? 그런 사람한테 공장을 부려줍니다. 저기 뭐예요? 남해안 저쪽 목포 밑에 보게 되면 대불공단이 있고, 어디에 구미 쪽에는 구미공단이 있죠? 다 국가 뭐예요? 국가 땅에다가 뭘 줬고, 이거 공장 만들고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가 땅이니까 뭐예요? 어디 위에? 한 필지 위에 공장을 줘라. 그 얘기 지금. 그럼 우리가 학교 있어, 학교. 그 애들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역시 아침에 오는 때 보면 그 항상 뭐예요? 할머니하고. 여기는 다 애들은 할머니가 다 키워놔봐. 다 할머니가 데리러 가고. 이제 꼬마 애들은 그 이제 엄마가 이렇게 유치원 저기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은, 초등학생 애들은 할머니가 다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저번 주에 그 얘기 했죠? 할머니는 막 그냥, 할머니 지초생인데 그 꼬마 애가 이게 뭐지? 이거? 보드가 그거 갖고 계속 달려가고 있고, 할머니는 막 헷거리면서 그 저기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는 뭐예요? 누가 세종시 땅이니까 한 필지에다 뭘 줘라는 게 이거. 학교금을 줘라. 그 얘기 지금. 자, 이렇게 보세요. 도로라든가 철도 하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종촌동입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 종촌동이라고 하는 뭐예요? 자, 1피차 지번부에 저게. 그 종촌동 바로 옆에가 토지가 뭐예요? 무슨 동이 있어요? 종촌동 옆에가? 에? 안봉이요? 아름동?
야, 진짜 이름 좋다. 아름동에? 이게 새로 지은 거죠? 이 세종시 만들면서. 아, 훌륭합니다. 아름동. 아름동입니다. 아름동. 그러면 종촌동하고 아름동인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 하천이 흘러가죠? 하천 흘러가죠? 그러면 종촌동이라고 한 하나의 지번부여적이니까 이 도로하고 하천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걸 같은 지번부여적 내는 끊어서 관리하지 말라는 게, 한 필지로 관리하고. 근데 다만 여기는 뭐예요? 아름동은 뭐예요, 이게? 뭐가 틀리니까, 지번부여 다르니까, 그걸 할수 없이 아름동에서 아름동에서 관리하고, 종촌동은 종종에서 관리하니까, 같은 구역 내에서는 뭐라고, 이거? 그건 연결된 뭐예요? 도로라든가 하천 같은 거는 뭐 하지 말라고,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로 합해서 한 필지로 관리하라고, 그 얘기죠, 지금.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중 합병에 뭐예요? 합병에 의무가 주어지는 지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답이 뭐였어요? 이거 학교 용지가 답이었어요. 그거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되죠? 근데 이 문제 낸 인간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었어. 한번 딱 내더니 14회 때 한번 딱 내더니 그다음부터 안 내더라고. 어? 안 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도 기억하라는 게, 장학도 기억하고, 항상 무슨 부지는 공동체 부지는 항상 뭐라고, 이거 한 필지 지면서 한 필지,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경계면적 얘기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 번째 줄에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합병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합병 신청을 할수 없는 경우 틀린 거 그랬죠? 없는데 틀리대. 없는데 틀리면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거기 3번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을 때 합병이 가능하겠죠? 왜? 같을 때. 그러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막, 그렇게, 젊은 애들은 이렇게 풀어. 1번 보니까 다르대. 2번도 부정이 아니한 경우. 4번도 뭐예요? 다르대. 5번도 아니죠? 뭐만 긍정이야? 그 3번 찍어. 그렇게 아니대. 몰라도 찍어, 그냥. 너왜 찍었냐? 그러면 뭐라고? 그냥 이것만 긍정이라 찍었다고. 그러면 몰라도 찍어서 맞죠? 근데 뭐예요? 나이 들면 뭐라고? 이게 무슨 또, 야, 이거 아마 함정일 거야. 별생각하지 말고 항상 뭐라고? 부정에 없는 경우에 틀린 거, 부정에 부정은 긍정이니까 옳은 게 뭐라고? 공유 지분이 같으면 합병할 수 있다. 답이다니까. 넘기세요. 답이 틀렸어요? 답이 몇번 됐어요? 틀렸, 이걸 아름다운 오타라고 합니다. 몇 번을 보시라고. 3번. 아니, 그 답이 말, 나 지금 신경도 안 썼다, 이거. 설마 그것까지 틀렸으리라고. 3번이야, 3번. 아니, 그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긍정 찾아야 되는데, 긍정이면 뭐야. 모르더라도 긍정이 하나뿐이 없는데. 긍정은 하나인데, 그거 답이 하나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삐리에 돼 있어야 되는데, 삐를 갖고 찾아야지, 삐를 갖고. 자, 3번입니다. 넘기세요. 아, 그래서 그 얘기였어요? 왜 눈치가, 그래서 왜 그런가? 난 생각도 안 하고, 밑에 생각도 안 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이거 아 그럴 거야. 이게 그이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이거 잘볼것 같으면 잘안 보여.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알으니까 그냥 안 보여도 대충 그냥 그 형태만 보면, 노인네들 그 한자 보면 틀리고 말듯이 그냥 이거 대충 보면 아 이거 알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저 보여요? 잘 보입니다. 자, 그다음 5번 지목 변경 구조인데. 그 지목 변경은 아까 여기 뭐하고 비교할 때, 이 등록 전환하고 비교할 때, 등록 전환은 뭐예요? 대장이 바뀌는 거죠, 대장이. 근데 이 지목 변경은 대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대장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목만 바뀐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목 변경은 올해 시험에 뭐하고 비교해서 등록 전환 대상과 비교해서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같이 이해를 해서 보자, 아니죠. 그러면 거기, 자, 순수하게 뭐예요? 공간정보, 자,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토지동사의 중에서 뭐예요? 등록전환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 등록전환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자, 여기 네 개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나 들어가면, 이거는 뭐예요? 등록전환이 아니라 뭐예요? 지목변경이니까. 그걸 이제 비교해서 한번 이해해보자니까. 그럼 비교해서 이해해보면, 거기 대상 토지를 한번 보면 별표를 작은 거 하나 해두시고, 뭐하고 비교해보자? 등록전환 대상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제. 그래서 아까 1번은 맨 뒤에 뭘 끝난다 했어요, 이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뭐라고, 이거. 준공된 토지라 그랬죠?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뭐라고? 준공된 토지다, 이제. 공사가 준공된 토지니까, 당연히 앞에 뭐라고?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거예요. 관계법령에서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죠? 자 뭐라고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으면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용도가 만약에 전이었다면 이 뭐예요? 이땅 위에 이 땅에는 뭐예요? 자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회작물, 당나무, 뽕나무 있죠? 그런 걸 키우는 게 애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뭘 지면 이 집을 짓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용도가 전이 아니죠? 뭐로 바뀌게 돼 이거? 대로 바뀐다 아니죠?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자 지목도 바뀐다 아니죠? 그러면 자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건 건물이 뭐라고 학교 건물이었어요. 학교 건물 그죠? 오늘 아까 신문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초등학교가 6,300개가 없어진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지금 사망자가 더 많아요. 출생인 겁니다. 사망자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아이 3명 낳는 사람은 거의 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저는 뭐 아이가 하나뿐이 없어서 비애국자인데 하여튼간에 애 많이 낳는 게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인구가 감소하는 게 폐교를 했죠? 폐교하니 시골 분교가 폐교되니까 거기 마을 유지 17번 돈을 모아서 우리가 훌륭한 일 해보자. 우리 마을의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의 풍습이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예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사들여갖고 여기다 뭐 하자는 게 이거. 여기다 비치를 하자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뭘 만들자는 얘기니까. 박물관을 만들자는 게. 그죠? 그러면 학교 건물 있을 때는 뭐예요? 이 땅이 뭐였어요? 건물 용도가 학교니까 학교 용지였죠? 근데 여기다 이제 연구적인 건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극장 이런 식으로 건물 용도가 박물관으로 바뀌면 지목이 뭐로 되는 거 이제 대로 바뀌겠지. 그죠? 토지가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이 바뀌지만 무슨 용도가 바뀌어도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이거. 지목이 바뀐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해 합병 동그라미. 그 우리가 합병이란 단어가 딱 보면 합병이란 단어 보게 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라고 칠판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공동대표지구. 하나는 뭐예요? 장학도 초천지 얘기죠. 근데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어느 땅 어느 지역을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어디 와서 시청에 와서 합병을 신청하면 공무원은 뭐예요? 뭘 생각 들어요? 개발사업 하는 사람이 합병 신청하네? 거기다가 뭐라고? 아파트 질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왜 합병은 뭐 때문에 합병하는 거니까. 공동주택부지 하니까. 아, 개발사업에서 뭐예요? 공동주택 질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왜 지목 변경이라고 거기다 뭐 짓는 거니까. 개발사업도 있고 아파트 짓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세 가지 내용만 이해했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천문서에도 나오죠? 자, 쌍가리 문제, 시험 문제, 우리가 그 옆에 문제가 있지만 22대 그 답으로 나왔는데, 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소관청의 확인이지 시도지사로 나오면 튄다니, 시도지사. 응? 시도지사 나오면 뭐예요? 이거 지목 변경인데, 지목 변경 문제인데 뭐예요? 이게 반지축축이 아니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오른쪽에 보면 틀린 거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4번이 똑같죠? 지목 변경이란 단어가 앞에 나왔는데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소관청에 관리할 경우에 시도지사 확인 나오죠? 그 시도지사 딱 나오면 뭐예요? 앞에 뭐라고 그게 반출인지 지목 변경인지 축척 변경인지 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건 반출도 아니고 지목 변경이나 축척 변경 아니죠? 그 지목 변경이죠?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아니라 지목 변경이니까 그 시도지사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되니까 소관청이 나오라 그 얘기. 그게 한 문제라는 게 그런 게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뭘 해보라고? 반지 수초 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여튼 반지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반지 수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자, 이 지목 변경도 뭐 하지 않는다고 이거. 측량을 해야 안 해 이거. 측량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 측량하지 않는다는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없네. 왜 없지 이게? 자, 지목 변경은 합병과 마찬가지로 뭐 하자? 아, 여기 있다. 5번에 등록 및 정립안 뭐, 그 쌍가리 1번에 출시돼.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지적 측량할 필요가 없다. 써있죠? 그래서 뭐하고 뭐는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부자님. 넘기세요. 자, 받으려 된 등록서 아까 봤죠? 아까 또 이제 2번 중복에서 나왔는데. 일단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90일. 며칠? 90일. 그래서 날짜가 다른 건 다 60일인데 뭐만 바다만 며칠이라고 바다만 90일이다. 바다만 90일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리 2번 90일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자 뭐가 이 지금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된 토지가 뭐 했을 때는 회복을 했을 때는
누구만이 회복할 수 있다고? 소관청만이 회복할 수 있으니까 거기 쌍가로 3번 지적소관청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에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공부의 관련 자료에 의해서 이를 뭐할 수 있다고?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나와서 소관 자, 이 누가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한다 그러면 튄다니까. 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하고 뭐는 복구하는 거하고 회복하는 것은 뭐하지 못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응? 그럼 이제 우리가 축적 변경은 지금 축적 변경은 4년 동안 나와서 여러분 또 나오고 시험 문제 나오기 자 이건 자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한번 날짜만 한번 외울 거니까 절대 5년 동안 계속 나오기는 거 무리예요. 무리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넘기세요. 뭐가 나오냐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것은 그 특례 특례 특례가 나오니까 여러분 거기 300몇 페이지 300 뭐예요? 321페이지 있죠? 토지동 신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불상이 여기 324페이지 보세요. 그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오면 대위 신청하고 뭐예요? 거기 이동 특례인데 대위 신청은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거기 324페이지를 좀 그 잘 이해해 주시고 그걸 좀 보자 아니 그걸. 자, 그러면 거기 3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지역에 토지동 특례 나오죠? 좀 별표해 주시고 올해 나온다면 그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몇 페이지 보자고 324페이지를 보자. 324페이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도시 뭐라고 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사업 지역에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대해서 뭐가 생기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뭐예요 신청을 할 때 신청에 뭘 두자는 게 이거 특례를 두자는 특례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세용식이라니까 더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자 옛날에는 뭐라고 충청남도 연기군이죠. 그 연기군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게 이거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 자 그 324페이지 의의 그래서 거기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토지등 특례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뭐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사업 쭉 있죠. 대통령령에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그렇게 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연기군이 나중에 세종시로 바뀌는데 그러면 세종시로 바뀌면서 이 지역의 전답이었던 게 뭐예요? 다 대로 바뀌죠? 지목이 바뀌죠? 어 그래요. 그다음에 자 면적이 증감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토지 이동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뭘 하겠다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변경한다든가 완료하게 되면 이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신고를 하라는 게요. 착수하고 뭐예요? 변경하고 완료 신고를 하라는 거죠. 이 완료 신고를 며칠 이내에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지적 뭐예요? 지적 소관청에 뭐라고? 소관청에 뭐라는 얘기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누가 신고하라고? 사업 시행자가 뭐라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그죠? 사업 시행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신고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소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시도지사에 신고한다 그게 시험 문제 답이야. 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게 시도지사한테 왜 다시 뭐가 나오면 시도지사가 나오면 또 다시 뭐라고 반지 축출 이게 뭐가 아니라는 게 이게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 항상 그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그걸 잘 보라는 게 그러면 자 신고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소관청에 자 신고를 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아까 얘기처럼 뭐가 발생한다는 게 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에 뭐가 생긴다? 이동이 생긴다는 게 이동이 왜? 아 지목도 바뀌고 뭐예요? 자 지번도 바뀌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소재도 바뀌고 소재 바뀐 거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국가가 알아서 살리니까 자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권자가 내 땅이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 수십만 세종시가 몇 만입니까? 몇 만이요? 35만? 32만? 네. 그 32만 시민들이 다 뭐라고? 30만 시민들이 다 저 시청 가갖고 뭐예요? 내 토지 뭐예요? 토지동 바뀌었으니까 고쳐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게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는 거니까? 사업시장만이 하라는 게요. 자, 이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토지동이 생기면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예요? 시행자만이 시청 가서 뭐예요? 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라고 이거? 신청하라는 거예요. 신청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그냥 32만이다. 외웠다. 이제 세종이니까. 32만. 이제 기억하겠다. 이렇게 기억하겠다.
아, 32반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들으면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뭐야? 내가 어떻게 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세종 하니까 세종, 시읒, 30. 세총 두 글자, 32만. 이런 식으로. 그 딱 한 번만 외우면 기억하겠어요? 가끔 가다 생각할 때, 차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생각, 아, 세종, 이렇게 해야지. 응? 자, 그래서 사업시행자만이, 사업시행자만이, 누구만이,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지. 절대 누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다.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이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죠? 또 누구한테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요. 제가 누구한테만 한다고 이거. 소관청이니 시주센터만 안 돼. 틀린다는 게 시주센터. 반지 추측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의 토지전용청을 사업시행자만 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 그 예외가 뭐냐, 예외가. 그럼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324페이지에, 324페이지에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자, 어디에, 4번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의 뭐예요? 토지등을 원할 때는 소유자가 토지등을 원하죠?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는 요청한다 그랬는데 뭐라고? 토지등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 누가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이 토지 소유자는 유일하게 뭐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요청만 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을 뭐예요? 신청한다. 누구만이 오로지 하는 거니까 사업시행자만이 한다는 거죠. 토지소유자가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신고는 뭐예요? 15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325페이지 뭐 착수신고 완료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쌍가루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완료되기까지 사업시행자 외의자가 토지 등을 뭐 할 수 없다고 신청할 수 없다. 유일하게 누구만 한다고 사업시행자 한다는 점. 자 그러면 거기 쌍가로 본 예외 방금 이제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있죠. 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뭐 했어요? 이거 파산했죠. 주택업을 하는 사람이 파산했으면 자 주택업 하는 사람이 파산했으면 뭐예요? 도망다니 바쁘겠죠? 채권자들이 쫓아다니니까. 토지도 신청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누가 시공보증자 뭐 주택시공보증자니까 뭐예요? 주택공사나 이런 공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외 자 만약에 뭐예요? 파산을 하면 신청을 못하니까 누가 하라는 게니까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 자 주택시공 뭐예요? 보증자 있죠? 보증자나 그다음 뭐예요? 또는 뭐 입주예정자 있죠? 자 또는 입주예정자예요. 그 만약에 입주예정자를 자 시험에서 뭐라고 토지소유자로 바뀌면 되겠죠? 토지소유자의 입주예정자예요. 입주예정자단 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완료 환지를 뭐 할 때는 환지를 수반할 때는 환지를 수반할 때는 자 완료 뭐만 하면 되고 완료 뭐예요?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절대 뭐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토지 이동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토지도 신청까지 할 필요 없다. 그 내용을 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자 다만 대상 지역의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완료 신고로 토지등에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니까 토지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토지등 시기는 공부 정리 시기인데 이 지금 뭐예요? 이 연기군이 뭐예요? 세종시로 돼갖고 연기군의 땅에 대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공사가 뭐라고 준공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대장에, 자, 기존에 있던 대장 있죠? 거기다 뭐 하라는 얘기니까. 공부를 정리하라. 그런 얘기죠. 응? 자, 그게 지적 공부 정리식이다. 다른 말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326페이지에 그 문제가 그 얘기죠, 지금. 그 다음, 뭐예요? 그런 틀니에 대해서 틀린 거 문제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눈에 팍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눈에 탁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그 시도지사 그게 눈에 들어오지. 그 시도지사 보이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안 나오면 그 틀린 말이라니까. 그럼 그게 뭐라고 이게 소관청이라니까. 간단하죠? 그게 내용의 깊이를 요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막, 이게 뭐가 뭐 이런 고민할 거 없어, 그냥. 그냥 딱 시험 보면 무슨 단어부터 찾으라는 얘기니까. 내가 내 눈에 탁탁 튀는 단어만 찾아갖고.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눈, 내가 뭘 알고 있었냐고. 반지 축척을 알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공부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야, 지금. 패턴을. 아 이제 죽기 전에 생애 마지막인데 이제 언제 또 공부해 보겠어. 패턴 한번 바꿔봐. 어?
지금까지 공부한 게 그렇게 공부했으면 이제 바꿔야지, 한 번씩은. 한번 바꿔봐야지, 마지막인데. 그거를 언제, 그래야지 딱 10개월 동안에 딱 붙지. 왜 그걸 다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가리키는 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리키는 거. 그래서 그냥 반지 볼 때마다 뭐예요? 라고 반지 추천. 괜히 반지 볼 때마다 요번엔 금반지 뭐로 살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반지 추천이나 왜요? 라니까. 자, 이해쯤 무슨 말인지? 자, 그게 327페이지 뭐예요? 지적에 대한 정리입니다. 지적에 대한 정리인데,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예요? 대장이 있으면 대장에는 뭐가 있고, 토지 표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 소유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토지 표시가, 소유자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이 토지의 이동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대장에, 자, 이런 식으로 대장에, 이런 식으로 대장에 소유권자가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은 총총되어 있고 집원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뭐 얼마라는 게 있고 500제곱미터죠?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논에다 집을 줬어요. 이렇게 논에 집을 줬다는 거죠. 그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대로 바뀐 거죠? 그 뭐예요? 토지동 신청한다. 토지동. 그 토지동 신청이 이게 지목 변경이죠? 60일까지 해서 이 답을 뭐로 고친다는 게 이거. 대로 고시죠? 이때 뭐예요? 이때 자 이걸 우리가 지적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절차상 토지이동이니까 무슨 결의서를 토지이동 뭐예요? 토지이동 정리 뭐예요? 이 결의서를 뭐하고 작성하고 이 결의서는 장부를 하나 작성하고 이 대로 고쳐라는 게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지목병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 결의서를 뭐예요? 결의서는 대라고 적어놓고 여기다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전이라고 잘못 썼으면 이 지적 공부를 등록하는 정정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불이 탔으면 이게 뭐예요? 복구하는 자료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한번 정리해놓고 정리하라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은 언제? 방금 우리가 지우면서 배웠으니까 여기 지적 정리 파트에서는 뭐에 관해서만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누가 갑이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뭐예요? 을이는 자식이 뭘 받았으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민법 997조에서 소유권자가 됐죠? 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는 게요. 그래서 등기 보존등기 맞춰갖고 어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으면 자 어디에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예요? 을이라고 보존등기를 맞췄다는 게 그러면 국가가 이 부동산을 하나 있는데 자 장부를 두 개를 만들어놨으니까 이 장부 두 개 내용은 뭐 해야 된다는 게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아예 등기법에 등기관한테 의무를 줬어요. 그 공무원한테 네가 보존등기라는 뭐예요? 등기를 마치면 자 어디에 대장소관청으로 보내줘라는 게 대장소관청으로 그죠? 그러면 대장소관청으로 뭐 해주면 보내주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 소유권은 을이고 여기는 갑이니까 국민이 불편하시니까 헷갈리니까 네가 보내줘서 무슨 사위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로 됐다고 을로 됐다고 이렇게 정리하라는 게요. 본인은 알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지만 국민들은 모른다니 모르니까 고쳐줘라는 게 또 일체시효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등기법에서는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이 소유권이 아닌 걸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했다고 사실을 통제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지적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적법 입장에서는 소유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등기에서 오는 건 뭐예요? 오는 거는 뭐라고? 그냥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이렇게 뭐예요? 사 명칭이 뭐하다는 게요? 명칭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도 뭐예요? 뭐 이렇게 다 그 지역마다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고 뭐예요? 그 다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유럽 쪽에서는 뭐예요? 콘트라베이스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뭐라고 더블베이스 하는 식으로 다 뭐가 틀려 이거. 그리스시나 로마시나 이렇게 틀리듯이 그 용어가 서로 틀리다 용어가. 여러분 학개론도 왜 어렵냐면 학개론이 뭐예요? 그 교수들 말아 암파 뭐 김파 뭐 이파 막 나누죠. 그 책마다 그 용어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법은 똑같은데.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그래서 왜 개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기기가 그릇에 비를 수 있다니까 뭐마다 다 틀려갖고 파마다 막 자기네끼리 쓰는 용어가 좀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얘기하고 지적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인데 그 완료 통지서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다. 이걸 보자. 그게 지금.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에 그 327쪽에 자, 지적 정리 의유와 정리 방법 이렇게 써 있죠? 의유와 정리 방법인데 자, 거기 이 쌍가루 2번에 그 쌍가루 2번에 줄 쳐보면 지적소관청이 밑에 쌍가루 2번 2번에 쌍가루 2번 줄 쳐보시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지하고 살 때는 자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뭐 한다는 게요 각각 작성한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무슨 이동이 생기면 토지이동이 생겼으니까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결의서 작성한다. 되게 간단하죠? 그 시험지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자, 그, 자, 이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자, 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은 소관청은 이 소유자를 정리할 때 토지동 결의서 작성한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 소유자 정리하는데 토지동 결의서 내면, 토지자 결의서 작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 굉장히 어디 가니까 나쁜 사람이어서 당신이 더 나쁜.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착한 사람이지, 그걸. 아니, 소유자 정리하는데 이동결의서 작성하는 게 말이 돼, 이거. 근데 그렇게 지금은 학원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뭐, 맞출 것 같죠? 막상 문제가 나면 되게 헷갈린다니까. 자, 이해하라는 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그 328페이지에 그 3번 지적공부에 뭐예요? 정리식이 나오죠? 그래서 쌍가리 1번. 토지이동에 따른 공부정리는 자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전에 할 수 없다 써있죠?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정리시기는 다른 말로 토지이동시기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토지이동시기나 공부정리시기나. 그래서 그 쌍가리 1번에 토지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할 때는 그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준공할 때 그 사유가 완성된 거로 보고 그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하자. 그래서 거기에 쌍가루 3번 출치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이동은 그 공사가 뭐 할 때? 준공할 때 토지이동이 있는 걸로 보고 토지이동이 있다는 건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 뭐예요? 전이 뭐예요? 전답이 대로 바뀌고 이렇게 이 토지이동이 그 지목이 바꾸거나 면적이 바뀌면 공부를 뭐 한다는 게 그 고친 대로 정리하는 시기가 토지이동 시기라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2번 소유권에 관한다는 정리 나오죠? 그래서 거기 기등록지 소유권 변경 자 나오죠? 그 별표합니다. 그 별표 두시고 잘 보자. 그러면 자 거기 329페이지에 관할 등기서에 뭐예요? 등기 완료 뭐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한 자 소유권 정리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장가 등기부 일치하기 위해서 자 관할 부동산 등기법은 관할 등기서의 등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전 등기 맞추면 하여튼 소유권에 관한 등기 맞추면 뭐하라고 이거? 자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라고 이렇게 정리했다. 그럼 1번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는 건 뭐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일체에 상관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등기부 갖고 하면 되니까. 2번이 중요해요. 별표합니다. 별표 주시고 보자는 게. 자, 이거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경우. 자, 이해를 잘 해보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 지금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자기 답에다가 집을 줬죠? 집을 줘갖고 뭐가 됐어요, 지금? 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로 고쳐놓고 을이 뭐예요? 이 지금 표제부는 뭐로 돼 있는데 표제부는 답으로 돼 있는데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뭐예요. 누가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누가 등기소에서는 이 대장을 첨부하니까 대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대장은 대고 등기부는 답인데 그러니까 이 등기소의 등기관이 실수로 그걸 확인 못하고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뭐로 바뀌었으니까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등기관은 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동그라미 이번에 뭐라고?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경우에 있죠?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았어요, 지금. 어? 지금 그 여기서는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지만 설명 안 했지만 바꿔 보니까 어라 뭐라고 거기 이렇게 했죠?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치하다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받았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상과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봤는데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대장은 된데 등기부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답이어서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 보면 왜 니네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 이 대장이 되었는데 왜 니네하고 틀린데 이 등기를 받았느냐는 게요. 받지 말아야 할 등기를 받아갖고 우리한테 고쳐달라고 만약에 뭐해 보내주면 네, 보내주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아니게요. 그에 따라 소유권을 병이라고 고쳐준다 고쳐주지 않는다 이걸 못 고쳐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시험 문제 내고 없다를 모르고 쳐 이거 있다라고만 고친다니까 그 틀린 말이다 아니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단어가 나올 때 이 등기부하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와 뭐예요? 대장의 뭐예요? 토지 표시가 자 불이치하다는 얘기죠. 불이치한 경우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등기완료 통지에 따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등기완료 통지에 따라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이치하면 그에 따라 뭘 못한다는 게 소유권을 정리 못한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이 문장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이 대장의 등록사항 중에서 뭐예요? 직권으로 고치는 게 아닌 게 이렇게 문제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문제 자체가 뭐니까? 자 등록사항을 고치는 게 아닌 게 물어보면 이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이게 대장에 오른 거니까 이건 고치면 안 되죠? 문제가 나오는 게 두 가지 스타일이야. 요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데 뭐라고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소관청이 대장의 등록사항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닌 거 물어보면 이게 답이야. 왜? 이거는 고치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 토지 표시 지장찍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니까 여기는 대고 여기는 답이면 이게 맞는 거니까 이걸 고쳐야지. 이거 고치면 안 되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뭐라고 요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 요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오면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 요 뒤에 또 무슨 말이 따라올 텐지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를 뭐 할 수 없다. 이 스타일이 두 개예요. 그걸 자꾸만 보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 나오느냐 잘 보란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앞뒤 무슨 말이 나와 있다고? 다시. 자, 동그라미 이번에 다시 보면 뭐예요? 소관청이 관할 등기에서 그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경우 동그라미. 완료 통지를 받을 경우 단어가 나오죠? 그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줄 치세요.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공부하에 뭐예요? 공부와 등록상에 뭐 하지 않을 때는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에 따라 뭘 못한다?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앞뒤 딱 잘라버리고 이것만 나왔을 때는 뭐예요? 나왔을 때는 이 대장이 맞다는 얘기고 요 문장 앞에 뭐가 나오면 완료 통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 뒤에 무슨 말이 붙어야 돼 이거 공부 정리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을 정리 못 해준다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자 통지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네, 불부합 통지. 그래서 정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정리할 수 없다고 나온 다음에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지한다. 우리가 뭐예요? 그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지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불부합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등기소가 이러한 불부합 통지를 받을 때는 무조건 직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소유자 명의자한테 누구한테 이 병한테 뭐예요? 야 사랑하는 병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전 등기를 했더니 뭐예요? 자 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정리 못해주고 다시 불법 통지를 왔으니까 네가 등기소에 1개월 이내 나와갖고 충청도 100 이 답을 대로 고쳐라 하는 게 대로 부동산 표시 네가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직권을 하겠다 하는 게 등기관이 그래서 이렇게 뭐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변경해야 된다. 직권으로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관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디에 소관청과 명의자에게 알려졌죠. 소관청에 다시 뭐예요. 자 대로 받겠다고 통지하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소유권을 누구로 고치겠다는 게 이거 병으로 정리하겠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뭐예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잘 보라는 얘기예요.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정리 못한다. 만약에 문제가 다음 중 뭐예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것 하게 되면 이거는 정정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맞는 얘기니까. 토지 표시가. 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하자. 좀 쉬겠습니다.